안녕하십니까. 서울 H과 원장 전인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3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 환자분은 지금 과거에 여기 상악 11번 중절지를 지금 신경치료를 했고 크라운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누공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쨌든 골파계가 많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원하셔서 일단 오늘 발치를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뼈 이식과 함께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오스비스사의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놀라지 마시오. 아, 얘는 부러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거 여기 얇아서 이렇게 털을 좀 떼야 되겠네. 여기 더블 브레이딩 할 수도 있고. 인시션을 이제 3일자 만들어 드릴 건데, 이 인시션을 뭐 씹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복용하지 말라고.
되세요. 저기 네? 저 화장실에 가면 오라이즈라고 그 빨간색 테이프 있거든. 네, 수술 후의 소견인데요. 지금 이를 어쨌든 조심스럽게 플랩을 열지 않고 발치를 했는데 발치 후에 지금 순축으로의 이 골파기 정도를 지금 큐렛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한 6, 7mm 정도의 골파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2번과 3번의 그 골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판막을 열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수직절개 없이 수평절개만을 지금 3번까지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파우치를 만들어냈고요. 어쨌든 지금 LW 임플란트 4.0에 11.5를 잘 식립을 했고 초기 고정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즉시 부활을 위한 인상체득 스캐닝을 오늘 시도를 했고요. 대략 3일 후에 임시치아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부위의 골파기 부분은 지금 릴리비스 제노라고 하는 2종 골을 같이 이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연조직이 인펙티브 바이오타입이기 때문에 구개측에서 더블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팅을 같이 동시에 시행을 했고 오늘 베이스 서버터부터 스캔바디까지 넣어서 바로 인상 스캐닝을 오늘 시도해서 3일 후에 임시치아를 장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술전 사진을 좀 잠깐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면 여기에 리커런트하게 계속 피슐러가 생기고 있고 어쨌든 이 부위에는 지금 염증성, 화농성으로 지금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수루의 소견인데요. 이 안에는 지금 수의절개 없이 골이식제와 결체조직 이식을 지금 동시에 시행을 해놨고 오늘 스캔을 해서 대략 3일 후에 임시치아를 만들 계획입니다. 임플란트는 구개측으로 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축으로는 컨투어를 좀 많이 오멘테이션, 오버 컨투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 수술을 마무리했고 대략 3일 후에 임시치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환자분은 약 3개월 후에 최종 부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